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그물이 엉켜버리니까 바짝 긴장을 해야 합니다. 너 말을 흘리다가 말아! 내척이 함께하니까 잡고 삶는 것까지 단 10분. 싱싱한 멸치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멸치가 이제 올라올 때가 됐죠. 지금 그물을 걷는 거죠. 아, 와. 이제 있어요, 있어요. 그쵸, 뭔가 묵직해 보이죠? 예, 예, 가득 들었네요. 이야. 어우, 눈부셔요. 겨울 멸치는 크기는 작아도요, 살은 알찬 게 특징인데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와, 드디어 멸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우리 국민 반찬 반짝반짝 끼는 게 막 보물 같네요. 이게 진짜. 와, 멸치 반갑습니다. 눈부실 정도예요. 겨울이 은빛 물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첫 조판 연하고 마시는 나비 겨울 멸치입니다. 이 바닥부터 보세요, 보세요. 와, 진짜 물결 너무 작지 않고 큰데요. 그렇죠. 잡힌 멸치는요, 펌프를 통해서 가공손으로 옮겨지는데요. 아니, 멸치 빨리 삶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숙성해야 됩니다. 잡히자마자 죽기 때문에, 맛을 유지하려면 곧바로 이렇게 삶아야 하는 거죠. 멸치도 성질이 급해요. 맞아요. 죽기 전에 100도 이상의 팔팔 끓는 물에 삶아내니까요. 싱싱함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싱싱한 상태에서 좀 곧바로 가공이 되는데요. 마른 멸치만 고소함의 비결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아유, 옆에 있으면 코가 간질간질하게 되는데. 네. 고소하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요. 가진 않던가요? 그 입으로. 아유, 가더라고요, 몇 번. 저도 일단 열심히 일손을 보태봤는데요. 연기가 얼마나 센지요? 왜 사우나 가면은 스팀 사우나 같은 데 가면 하얘잖아요. 그게 하는 왠지 바다니까 이게 해수잖아요. 해수 찜질이니까 좀 피부에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수 멸치 찜질은 덤이네요, 이게. 그렇죠. 진짜 덤은 저에게 요거더라고요. 아가씨가 이거 먹어야 결국 기가 크고 이쁘지네요. 어우. 어쩜 이렇게 고소하고, 와, 갓 잡아서 그런지 살이 하나고 고소하고, 또 한 번 살짝 익혀서 그런지, 보들보들하게 입에서 녹아요, 녹아. 와. 그 사이 어군 탐지선은 또 다른 멸치떼를 찾아 떠났는데요. 그렇게 멸치를 찾고 잡고 삶는 일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멸치잡이 저희가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이 없이 이 고생하시는 것을 오늘 화면을 통해서 제대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정성이더라고요. 10등도 없으시고요. 무려 5번의 그물을 올리고 나서야 목표했던 수확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장님, 제가 와서 좀 도움이 됐어요? 아, 네,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때문에 멸치도 많이 잡으셨으니까 애창곡 한 번만 해주세요. 와, 선장님 화이팅!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경제도 없는 우산하네. 노래 한 자락에 고된 마음은 사르르 녹고요. 마음에는 이미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야, 이제 갓 잡은 멸치가 어떻게 탄생할지 어우 궁금합니다. 기대되는데요. 좋습니다. 1차로 다 찜질로 삶아진 게 이제 여기로 왔죠? 멸치 싱싱하게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그냥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셨어요. 멸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리가 자기가 해가 먹고 싶은 대로 이 칼슘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 해가 먹고 저것 해가 먹고 그래 뭐 자기 입에 취향에 맞게끔 해가 먹으면 됩니다. 아니 어머님. 네. 어머님 잠깐만요. 이거 막걸리인데 막걸리 예. 넣으면 멸치 취하잖아요. 예. 막걸리를 넣으면 담백하면서도 쌈내가 없어져. 아, 그래요? 맞습니다. 또 막걸리에 씻어내는.